오늘 오전에 법문은 강명각품이라고 합니다. 음, 소위 이제 10심 법문에 6품을 이 강명전에서 설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강명각품이 세 번째인데, 원 법회는 세주 묘음품을 설할 때의 첫 일회 법회가 되고 두 번째가 이 명호품 어제까지 지나간 사성 제품 오늘 강명각품 오후에 보살 문명품을 뒤에서 정행품하고 현수품이 여섯품을 제 이회의 설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각품이라고 강명각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강명을 우리는 그저 거룩하다. 대단하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지, 볼 것도 있지만은 이 강명을 내 자신으로 돌려야 됩니다. 어젯밤에는 캄캄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상 천지가 다 보이지, 한 눈에? 그러면 세상 천지만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까? 해가 떴고 밝아졌을 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이 밝은 햇빛을 내 자신으로 돌아, 돌려서 내 자신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각조, 반조, 관조라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둘러보시고 옳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나는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고 내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듯이, 우리 불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광명은 부처님의 차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지혜 공덕만 찬탄만 하고, 어, 좋다고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어, 이 광명 속에서 내 자신으로 빛을 돌려서 캄캄한 내 자신을 밝히라, 이 말이요. 음.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 돌이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강명을, 예, 각이라고 한 것은 지혜다 깨달음이다고하지만 오늘은 지혜다 깨달음이다를 넘어서서 그 빛을 각조한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돌이킨다. 저, 반야신경 금방 독성했지요? 관자제하다가 마지막 온 조견 오온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앞에 관찰하고 조견하고 붙이는 뭐가 됩니까? 관조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관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조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강명을 부처님 강명으로 찬탄하고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을 내 자신으로 돌리라이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돌릴 것이 돌려서 어떻게 참관 관조할 것이냐? 오늘 이 강명 속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이 강명각품이 이해가 될 겁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니까 이를테면 세상 차원에서 본다면 소문이 온 천하에 시방 삼세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불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도대체 어떤 분이 성불했느냐고 하니까 어째서였습니까? 다 모여들었지요. 그 모인 대중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그 숫자를 그 얘기하면 뭐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그는 하고 무조건 말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댁 우자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십지보살입니다. 대보살들요. 대보살이 제일 필두로 해서 모든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선신들과 모든 천상에 천왕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세주라고 하는 세상에 모든 관료들도 다 모여들었다. 이 말이요.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준을 어디 잡느냐 하면 쉽지 대보살들을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부처님의 성불 과정을 다 파악을 못하는데 그 말이요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대보살뿐입니다 그때 대보살들이 도대체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소위 말해서 불법을 다 깨달았다고 자부할 정도인데 우리 차원을 넘어선 성불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말이지 반드시 의심할 만하지요 그때 얘 이제 이 보살들이 도대체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다는데, 어떤 차원을 다 깨달아서 정득하셨는가 하는 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인 그 대보살 대중들을 일반 대중까지도 전부 다 의심하는 게 의심이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의심을 자꾸 하는 게 합쳐보니까 3 7가지라요다 주스 모으니까. 어. 그래서 그 37가지 의심을, 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니까 부처님 벌써 아시고, 음, 아시고, 음, 알았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함경의 차원은 말로 까지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전달할까요? 지혜와 광명과 신통력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 지혜와 강명과 신통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말은 왜냐 말은 사람 말을 사람이 말하면은 짐승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계기 접버입니다막혀버려요 그런데 지혜와 강명과 신통은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강명과 신통은 이삼남만상두두물몰이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37가지의 소위 마음속으로 질문한 것을 다 대답을 다하기 위해서 말로가 안 하고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때 미간의 강맹을 바라게 됩니다. 미간 백호상 강맹이라고 하지요. 그래, 미간 백호상 강맹을 놓으시니까 온 시방 3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만 탁다 터져버려서 한눈에 다 보입니다. 어? 한눈에 다 보이니까 누구나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소위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뭐냐. 나의 깨달은 차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 보여줬단 말이야. 어? 한눈에 다 보여줬버렸어. 우리는 깨우치지는 못했지만은 한눈에 다볼 수가 있었고, 듣고, 이해가 되니까, 무엇은 확고하게 써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확고하게 써야 된다, 는 말이요. 어. 그 때에 우리들은 모든 믿음을 확고히 쉬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이 강명 속에서 모든 그 대보사들의 의심을 낱낱이 빠짐없이 다 드러내 보여줬다, 이 말이죠. 보여준 거는 자, 보아라, 이 소리입니다. <laughs> 어? 그러니, 요, 내가 이 이룩한 이 오늘의 이 공덕은, 지혜 공덕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느냐까지가 나옵니다. 시작과 부터 결과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곡그 강명이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모든 이들이 다 감탄하고 찬탄하고 나니까 그 강명이 싹 거두어져가지고 미간에서 나온 강명이 도로 미간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강명이 전부 다딱 거두어지더니 부처님 발 아래로 들어가버린다이 말이요 부처님 발 아래로 쏙다들어가버려요 발 아래 들어간 강맹이 강맹각품에서 또다시 발산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열의 현상품에서 강맹을 놓았을 때의 그 강맹을 역순으로, 앞에 부처님 강맹을 놓았을 때는 온 세상을 활짝 밝혀줘가지고, 차차차차 줄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발 아래로 들어갔더니, 이 강명각품에서는 발랄에 들어간 강명이 역으로 자꾸자꾸 퍼져가지고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똑같이 펼쳤다. 그 말이야. 순서는 역순이 다르지만 은 차원은 같을까 다를까요? 이게 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먼저 강명, 열의 현상품에서 강명을 놓았을 때는 먼저 결과인 부처님의 성부를 바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거두어서 발 아래로 들어간 것은 이것은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원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이거 빠지면 아무 헛방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난 결과는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다 인과라 그래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인과는 재받고 뭐 복받는 이걸 가지고 주로 인과를 치지만은 이 함경에서는 그런 시시한 차원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지혜 공덕 깨달음은 우리의 처음 시작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강명각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룩한 부처님의 지혜 공덕도 우리 개개인의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열의 현상품에서는 그렇게 보여졌고 이강명각품에서는 자, 시작이다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노?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발 밑에서 붙어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광명은 삐까뻔쩍하고 허언하고 뭐 이런 걸 표현한 거 아닙니다 광명의 반대는 우리 중생의 무명 번뇌 업장입니다 예. 그 무명 번뇌 업장을 전부 다 돌이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광명이요 어둠은 광명이고 번뇌는 지혜로 바뀌니까 각이라 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 강명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하나 우리 에게 드러내어 주는 하나 표현이 되는 거이지요. 음, 그것을 우리는 자꾸 고마, 거룩하다라고 자꾸 찬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성불하신 자리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일체 지자요 일체 능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체 모든 중생들도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졌기에 누구든지 다 못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부처님의 제 입을 열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도 외도에서 빠진 것을 잡아 돌리는 것이, 어, 믿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잡아 돌리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요. 어. 그래서 여기에 그 많은 보살들이 37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열의 현상품에서부터서 입법계품까지가 39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세주 묘원품하고 열의 현상품은두 개를 미리 하니까 37가지 수행법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강명 속에서 활짝 다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물음의 내용을 보면은, 따지, 다 축소, 다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만 해도, 이제 아, 두 시간 해야 됩니다. 음, 그안 되는 거고, 결국, 무엇을, 결과는 뭐였더냐 하면, 부처님, 부처님의 안, 이, 비, 설, 신, 이, 소리, 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 물은 거라. 그것을 성과에서 재미나게 말하기를, 부처님, 부처님 하면 그냥 가룩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맛 깨달고 봤더니 그 말이야. 부처님의 눈은 어디 됐고? 부처님의 눈도 뭐가 됐고. 옆으로 찢어졌고. 부처님의 코는 어디 됐고? 아래로 뻗쳤더라 그러면 우리의 눈과 코는 어디 됐어요? 우리의 눈도 옆으로 찢어졌고. 우리의 코도 어디 됐어요? 아래로 쳐졌대. 내리 뻗쳤더라이 말이야. 그러니까 같나 틀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처님은 따로 있는 걸로 되고 우리는 중생은 또 따로, 따로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그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그 그, 모양 믿는 것이 아니고 실체 근본을 믿는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면 참말 깁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열의 현상품에서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이 결과가 원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명각품 오늘 시작한 것은 원인에서부터서 결과를 보여주기만은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강명각품의 전체 뜻입니다 사실 이리 되면은 법문 다해 마치는데 조금 더 할까요 어쩔까요 <laughs>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배우려면은 장부심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천년 만년 닦아도 성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 장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부처님 말씀을 진실이 이제 받아들여서 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확정을 시키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많은 개송에도 있습니다만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딴데 있는 게 아니고요. 흔히들 우리 도 닦는다고 그러죠? 도는 닦는 겁니까? 안 닦는 겁니까? 도는 소위 진리기 때문에 닦는다고 도고 안 닦는다고 도 아닌 겁니다. 누구만 닦으면 돼요. 네 자신만 닦으면 돼요. 어.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은 뭐 닦으면 되노? 마음은 도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마음을 닦는 거, 마음은 지질로 닦아집니다. 뭐가 닦으면 마음은 지질로 발라지냐 하면은 신구 의만 닦아버리면은 신보가 발라지겄어요, 빛뚤어지겄어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 도닦는 거고 그 말이야. 신구의 삼업을 어떤 식으로 닦는 거 말이야.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대로 행하는 게 도닦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도 도는 안 닦아도 됩니다. 마음도 닦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삐뚤어져서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신구의 삼업이 삐뚤어져서 신보가 삐뚤어진 거고. 그래서 심법이 뚫어진 걸 잡는 것보다도 멋멋 바로 잡으면은 심구의 삼업을 바로 잡으면은 심법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 그래서 심구의 삼업을 자꾸 벌리니까 열 가지가 벌린 게 십업이라 그래요. 약간 그것을 우리는 십서업을 행하지 않고 열 가지 악업을 행했다고 보다 그래서 십악업이라 그래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광명의 출처를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강명각품의 뜻은 뭐이냐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십지보살들에게 미간광명을 놓았다 그걸 다시 해수를 해서 발 아래로 이제 종륜 아래로 이제 다들어게회기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강명과 오늘 강명각품의 강명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 아래에 들어간 강맹이 다시 발산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붙이면은 내일 법문에는 어디에부터 시작했냐? 발가락 앞에서 먹고 여기서 나오고, 십주 품에서는 발가락에서 나옵니다. 강맹이. 그다음에 십행 품에서는 발등에서 강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십회양품에서는 무릎에서 강맹이 나옵니다. 자꾸자꾸 발바닥에서 붙어서 발가락, 발등, 무릎을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십지 법문이 이제 핵심입니다. 십지 법문을 하실 때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무릎에서 나왔던 강맹이 다시 백호상에서 다시 강맹을 바랍니다. 음. 그래서 최초 강맹과... 백호상 강명까지 다올 때까지 도합 여섯 번을 강명을 놓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몇번 강명이 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수행 절차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건 수행의 절차 순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차 좀 올라간 것도 자꾸자꾸 성인의 뜻을 표하게 되는 거이죠 그래서 결국은 왜이 발바닥에서 다시 강명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우리 현재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차원과 현실의 차원, 그 신경의 광대무변함이 부처님과 같이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걸림이도, 어, 걸림이 없이 무에 자제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명 속에서 여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해서 범부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부처님을, 우리와 같은 범부인 똑같은 그 심성을 가진 부처님이 성부를 하실 때는 무슨 뭐라고 하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래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만 알고 있지요, 보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변화신으로, 변신으로 해가지고, 정반왕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끌고 가기 위해서 변화신입니다. 그래서 천백억 뭡니까 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은 인도 말 옛날 말인데 번역을 하면 뭐냐 제일 먼저 청정입니다. 청정 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란 제일 명칭이 청정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청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한 강명이다. 이 말이에요. 어. 청정하니까 강명이다. 자, 이걸 저 우리대로 갖다 붙이면 청정은 우리는 곤탁이지요. 강명은 뭐입니까? 무명이지요. 밝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중생이라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청정하니까 강명이고 강명하니까. 온 세상을 명경같이 환하게 안단 말이야. 그다 안다. 진실 식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실 식지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하나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자면,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였냐가참 관건입니다. 아마 육조 대사를 말하자면, 아마 이 우리 이 현재 대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사람들은 육조 선님보다 훨씬 유식합니다. 육조 스님은 서당이라고 하는 여지마다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일자 무식이지요. 그런데 이 육조 대사가 오조 홍인 대사에 가서 법문을 척 듣는 순간에 깨달고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토해내 버립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참 감명 깊은 말입니다. 우리 심성이 그 말이야. 우리 자성이. 본래로 부터서 원래로부터 이렇게 청정한 줄을 예전에 어찌나 믿기나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 말이야. 어. 누구도 이거는 믿고 알 수가 없었던 차원이더라고 그 말이야. 그런데 오늘 깨달고 보니까 우리 자성이 본래로 부터서 청정한 줄을 이제서 알게 되었으니 정말로,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 말이지. 응. 음.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매을 하는데 우리 이 심성은 영원토록 생멸이 없는 줄을 어찌 알았겠더냐, 이 말이지. 어? 생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을 빌고 바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육조선이 깨달기는 뭘깨달냐면은내 자신 불성해, 그 말이야. 불성의 모든 지혜 공덕이 원만히 갖춰 있는 줄을 어찌 알기는 했겠느냐 그 말이야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의 만법들이 삼남만상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어떻게 해가 이렇게 형성이 된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각자 내 자신이 만법을 다 만들어 냈더라 이 말이야 어? 내 마음이 다 만들어냈더라 이 말이야. 즉, 왜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다할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어. 마음이라면 우리 중생 적인것 같아도, 결과로 말하자면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법을 다뭐할수 있다,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 심성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줄을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지. 어? 우리는 뭐 조금만 어째도 감기만 들어도 뭐 가슴이 안 어떻, 털렁하지 아 그런데 이 불성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하늘이 까지고 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참벗 하나 깠다가네 눈썹 하나 깠다가 하는데 이 말이요. <laughs> 응. 그게 부처님 법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이게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본론에 들어갑시다이 모든 보살들이 과연 부처님의 차원, 부처님의 지혜 공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 성불했는가 그 과정까지를 의심을 했어. 의심, 몰라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나서 의심이 아니라, 알고 싶어가 의심을 한 거라. 그것을 부처님이 허나이 아시고,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설명을 한꺼번에 못 하죠. 그러니까 강명을 놓아서 자, 보아라 하고서 온 천하에 만천에 탁 내보여 줬다. 이말이에 이게 강명이야이 응, 그것을 그 법회장에 있는 보광전에 있는 모든 오늘 같은 이 대중이 다 보았어. 어? 보았는데 부처님 강명이발멘트로 들어갔으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돼? 다시 불 켜야 되겠나? 안 켜야 되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대사. 때 모든 사람들이 심성을심정을 심정을 알고 부처님 발바닥에서 강명을 놓았다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강명이 마치 형용을 하자면 자꾸 퍼져 나가는 거야만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퍼져 그 무한대의 강명이 최초에 부처님이 대보살들을 위해서 강명을 놓은 것 같이 탁벌어졌다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요, 틀려요. 음, 똑같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대보살도 우리와 같은 심성,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대보살이 됐고 대보살 위에서는또 누가 됐어? 부처님이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은 하엄경에서 바로 얘기했서 믿음은 도의 권원이요, 도의 권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돼. 도의 권한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돼. 이건 그 원칙이고 그런데 우리는 도의 권한도 모르고 공덕이, 공덕을 이렇게 하지 못했죠 이것은 무엇에 걸려서 그러느냐? 하늘님 번뇌 망상 의심에 걸려 가지고 마치 대낮에도 여러분 큰 이불을 팍 뒤집어 씌어나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와 같듯이 우리의 번뇌 망상은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와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물 속에다 가둬버린 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이 모든 오심과 권력 뒤집어 세온이그물망을다 끊어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요. 어,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거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 내의석은이 마음을 마음의 끈을 풀자 이 말이죠. 어, 무엇을 해야 풀리는냐 하면은 빚을 다 갚아야 풀리는 겁니다. 어, 빚 갚기 전에 절대로 안 풀려요. 빚인다고 풀것같다면 일군되어 가지고 빌고 가져야지. 어. 이 모든 애착과 집착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 이 하나로 인해서 부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탄의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믿고 모든 것을 부처님이 활짝 펴주니까 여기에 혹시 모를까 싶어서 직접 이것을 딱았던 선구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여러분들 우리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뭐라 하면 아이고그뭐 어쩌고 이제 문수보살 지혜가 재료, 관세음보살은 뭐 어머니 같은 거 어쩌고 이렇게 하지 이하행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응? 보지 말고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분이다 이렇게 봐버됩니다 어, 대변자. 그리고 대신자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센보살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분이고 보현보살은 오늘의 부처님이 있기까지 실천수행의 대명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음. 그리고 지장보살은 대원이죠. 부처님이 오늘까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과 간세엄의 대자 대비와 지장의 원력 이네 가지를 갖춰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헌계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문수보살이 믿음의 대명사로, 그 지혜의 대명사로서 나와가지고 문수보살이 증명을 해버립니다. 자, 봐라. 그리고 내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여주고 난뒤 아무 소리 안 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의심이 가겠죠? 그런데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대변을 해버리니까 훨씬 믿음이 갈까 안 갈까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보았지, 문수보살이. 이것은 부처님의 결과다. 그러니 이 결과는 너희들, 우리들 믿음으로부터 시작. 한다라고 이렇게 정언을 먼저 해놓고, 이제 문수보살이 말합니다.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애착의 과시에 찔려가지고, 그 상하고 그 독한 과시에 찔려가지고, 그 고생을 말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고생 누구나 나무 얘기 들어보면 한참 듣다가, 어? 니도 참 고생 많이 했지만, 니네 고생 놔두고, 누구 말좀 들어보라 가노? 내말좀 들어봐라, <laughs> 들어봐라. 그뭐이 세상 똑같다, 이 말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돌아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고 말고 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는 다시 돌아볼 것도 아니고, 듣고 말고 생각할 것도 아니야. 뭐할 뿐이고, 참말로 큰무지비링이들이 눈앞도 못 가리고 헤매고 있는 이 중생이 다만 불쌍할 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해서 그 애착의 독한 가시에 찔려가 한없이 중독된 그 중생을 저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보리를 구하게 됐다, 이말이야 우리는 내 성분하려고 하는 공부지요? 그걸 소성이라 이란 겁니다. 대성은 그 고생하는 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게 대성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중생을 예면하고 내 성불 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도 닦는 게 빠를까요? 아, 똑바로 말해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면 훨씬 소득이 많을 것 같아도요 분명하고 분명하지만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소를 닦으면은요 일거양덕이 됩니다 알겠죠 쉽게 말해서 소생은 한쪽만 이익이 되지만은 음. 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일거양덕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왈 보살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음, 그래서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급에 에, 정진해서 수행한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 이것이 부처님의 행이다 이렇게 딱 갖다 붙였습니다. 아니, 야무지게 갖다막탁 때려 막아버리는 거예요. <laughs> 뭐 갖다붙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심신법에 기억이 다 통달했어.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도 견줄 수가 없는 천상천하에 먹고 유아 독존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대단한 깨달음을 누구를 누구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중생 때문에 부처님은 그 엄청난 공덕을 누구 때문에 얻었어? 중생 때문에 얻었어. 그러니 그 공덕을 부처님 혼자 챙기는 게낫겠어 부처님 우재 되겠어.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대로 도로 돌려준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요즘은 해양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할 수 없는 무상심심 임묘법을 깨달았지만은 이것은 자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중생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강전으로 오셔가지고 49년을 이 중생을 끌고 갑니다. 네. 네. 그래서 49년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제로 차제로 법문을 설했어요. 순서대로, 금기대로, 능력대로. 네. 그래서 부처님은 안전자리에서 3, 7일 동안 에 법문을 다 마쳤건만은 우리 중생들은 49년이 걸렸다, 이 말이요. 어. 그래서 이제 심신법을 중생들이 근기에 맞춰서 했고, 그 다음에 대비심을 발했어 대비심을 발해서 중생을,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인간의 낙이나 몇 천상 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은 언젠가 되면 다 끝나버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먼저 왜 우리가 시작을 했냐면 부처님은 항상 떠서 다른 것을 좋아 안 하고 부처님의 무상심심법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그 좋은 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시 반시도 놓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서 부터서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었다그 말이에요 그걸 월용맹경진이라고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항상 친근히 했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다 친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친구가 많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귀는 게 제일 최고 덕이냐 면면 부처님을. <laughs> 이제 계산 나오나? <laughs> 부처님을 친구로 사귀면, 그 공덕은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못 사귈 정도가 되면 조금 낮추면 누구 사귀면 될까요? <laughs> 아까 말씀하신 간신보설문수보설사기면 조금은 낮아. 그래도 그것도 막, 막 대통이고, 응? 어. 그 다음에는 반쯤, 반 정도 그, 그 공덕이 날라가버리면 누구 사기면 좋아요. 나하님사기면그 <laughs> 반쯤 날라가버리 공덕이, 그 다음에 공덕이 통째로 날라가버리면 누구 사기면되노 끼리끼리 사기면 공덕이 통째로 날라가버려요. 어.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이 있었는가를 오늘 여기서 믿으라 이 말이야. 이 문수보살이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한두 가지 더 할게요.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식으로 조금 하다가 말다가 말다가 이런 게 아니고 광대급에. 아할수 없는 시월, 시간 속에서 고향 수습하기를, 고향으로 수습하기를 일하에정근했다 밤낮이 없었다. 이된 겁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게으름이 있었거나, 조금 더 멈춤이 있었거나, 더나가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야. 어. 부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했으면 부처님 자꾸 거짓말한다고 사니까, 이런. 그 설화에도 나오는데 대중 앞에서 예도들이 자꾸 비난을 해다니까 부처님이 자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하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하니까 너거들은 혀를 내 가지고 이 코를 하면 할다바라하니까 여러분들 혀가 코에 다입니까안다입니까안돼 이제 그럼 왜안다 닿이노 거짓말을 해서 그렇답니다 사된말을 <laughs>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래, 해놓고 난 뒤에 자, 바, 라고 해서 부처님이 혀를 내니까 혀가 얼마나 컸던지 몸을 덮어버리더랍니다. 음. 이걸 낸 설화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걸 갖다 뭐냐, 설대 법나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혀가 얼마나 컸던지, 그 말이야. 자기 몸을 다 덮어버린 게 아니라 이 전체 대중을 다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처님이 혀가 입이 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이 우주를 다 설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중생들에게 뭘 보여줘야 믿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혀는 이 우주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우주를 덮는 법문을 했다는 증명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자우라 이라는 겁니다 사자우 어떤 것이 사자오냐? 사자가 초월해서 소리를 지르면 모든 짐승들이 다 오엄이 오그라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자오라고 하는 것은 제1사자오가 뭐인 줄 압니까? 그런 것은 비우는 비우고, 일체중생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성불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다 불성을 가져서 성불한다고 했죠? 부처님이 얘기해서 사자오의 제1번이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설해버린 거네 다시는 요지부동이다 하는 게 사자오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는 일체 중생이 다 모든 고통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모든 고통은 너희들 스스로가 저질러는 일이다 이말이에 어? 그래서 결정설이라고 그리고 이 불법은 영원무공토로 상낙아 정이다 이걸 하나로 붙이면 열반이다 이 말이요. 어. 그래 열반을 번역하면 뭐이냐 불생 불멸이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부처님이 결청고 열하의 무의 대지를 설여서 보살을 제도 이라서 차근차근 다 제도를 해 마쳤다. 어. 그래서 중생이 애욕의 바다에 유전해서 무명의 건물에 덮여 있어서 다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중생을 구제해서 그 모든 그 건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수행을 하셨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행은 오직 중생의 고통을 벗겨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중생을 위해서 끝을 맺어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수 있고 또그 다음 한번더 나가면은 믿어야 되고 믿으면은 못하고 <laughs> 믿으면은 어째야 은혜 갖고 어요 얼치 <laughs> 우리가 성불했을 때에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네. 맞...